보마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유사암 진단비죠. 일단은 생명보험, 손해보험 모든 보험사가 8월 1일 언제라고요? 8월 1일 때부터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. 2015년 과거로 돌아가서 일반암에 20%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지금은 한의사의 유사암 따로 분리해서 4천만 원,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. 업계 누적은 뭐 5천, 7천,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하지만 업계 누적 안 본 회사도 있고 업계 누적 본 회사도 있고 또한 안 본 유청이죠. 일반암 100만 원에 유사암 뭐 500만 원, 1000만 원, 2000만 원 아니면 1:2 일반암 1000만 원에 유사암 2000만 원 화월달에 보면 이미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화월달에 연락 주셔도 유사암 진단비가 단독으로 높은 한도로 뭐 2천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로지 7월달 어떤 게요? 유사암 진단비가 아주 높은 한도로 누적 없이 N사, A사, 그 다음에 H사, M사 이렇게 구성하면 1억 4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일반암 3천만 원 왔다.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사암이 20%니까 6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일반암 5천만 원이면 유사암이 20%인 1천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